예전보다 유동성에 대한 기대도 많이 줄어들었네요. 결국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제발 급락할 요인만 만들지 마라. 이런 요인인 거죠. 급락할 요인이라고 하면 이것도 저것도 다 막 뭐 미 대선이 끝났는데도 계속 막 이렇게 자꾸 딜레이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과거에 네. 보면 미국 대선이라는 그 기점을 놓고 보면 그 전부터 이제 변동성 확대되면서 지수가 이제 조정을 좀 봐요. 네. 그다음에 대선이 딱 끝나고 나면 아 이제 드디어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반등을 주는 그런 경향들이 매번 있어 왔거든요. 네, 네. 그리고 오히려 대선 이후에도 올랐다고 얘기 많이 그렇죠. 해요. 미국 네.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네. 끝났으니까 올라간다. 근데 이번에는 그게 이제 끝날까? 이 고민이 드는 거예요. 2000년도를 보면 그때 이제 IT 버블 이슈가 있었고 그렇겠지만 그 나스닥 같은 경우가 그 12월 12일 날까지 이게 연기가 됐었거든요. 네. 대법원에서 이게 평가를 할 때까지 이제 그때 대법원에서 이제 5-4로 이제 플로리다 재검표를 중지시켜 버리니까 고어 같은 경우는 아 그래 용납할게 하고 말아버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불복 선언을 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으면 그때도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1,700표에서 해외 쪽 부재자 투표를 이제 재검표를 하고 나서 이 1,700표에서 500표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일부 이제 카운트나 이런 데에서 논란이 있었던 곳에서 재검표를 했다라면 이 역전을 하면서 고어가 그 당선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인 이제 이게 합의를 하면서 그래 맞아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불복을 함으로 해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기보다는 이걸 승인을 하면서 미국 내에 분열을 막겠다라고 하면서 이걸 승인을 해버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트럼프잖아요. 네. 그다음에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지금 현재 섣불리 승인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게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신용평가사인 S&P라든지 피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이 나쁘든 좋든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무조건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괜찮은 건데 그래서 처음에 트럼프가 원래 당선이 될 때 시장이 우려했던 거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이었는데 트럼프가 그때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을 하면서 법인세를 인하해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효과가 주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이제 올랐던 네네. 그런 모습인데 이번에는 법인세 인하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원을 또 통과해야 되는데 하원에서 반대를 하거든요. 하원은 지금 이제 민주당이 네. 과반 그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법인세 인하도 없이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 그다음에 바이든이 된다고 했을 때 뭐 만약에 상원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논란 여러 가지 이제 대선이 이번 대선은 주식시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들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와 관련돼 가지고는 오늘 이제 저희 키움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리서치 네. 그 자료에 들어가시면 이슈 자리로 시나리오별로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들어가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마 이럴 가능성이 크니까 이렇게 대응을 해보자라고 하는데 지금은 워낙 불확실성이 커서 이럴 경우 이렇게 시나리오를 대응을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세분화해서 많이 나누더라고요. 이거 외국 증권사만 그러죠. 했더니 우리 증권사들도 많이 그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8월 달에 미국 대선이 그때 이제 가치주로 보일 거라고 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냐면 그때 이제 바이든 승리,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을 할 경우에 한해서는 가치주로 올라갈 거다. 나머지 것들은 계속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예. 거기다 코로나도 네, 그것도 뭐 종결이 안 된 거고 지금 코로나 이슈 같은 경우도 이게 시장에서는 이게 다 반영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하고 뭐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고 하면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중간해야죠. 한 1, 2만 명 정도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100명 넘어갔다고 해서 난리가 나는데 거기는 그쵸? 8만 명 뭐 사망자가 지금 하루에 700명, 800명 뭐 심지어는 1,000명도 넘었고 11월달, 12월달로 넘어가면 2,000명 이상 사망자 하루에 사망자가 생기는 걸로 연구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조치가 제어가 되지 않는 이상은 경기부양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코로나를 제어를 먼저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부양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시장의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개인적으로는 증권사긴 하지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죠. 더 극도로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정하시겠다면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계속 그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그러게요.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 봐야죠.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일단 내일 아침까지 봐야 되고 부양책과 관련된 얘기가 좀 더 구체화가 되는 게 있느냐. 이걸 일단 봐야지 이런 부분들의 시장의 분위기가 그래도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지금으로서는 안개 속이다. 거기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없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제 뭐 추가 부양책도 그렇고 코로나 확진도 그렇고 대법관 임명 상원 통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혼재돼 있어서 증시 주변 이슈들이 지금 현재 증시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면은 그날 종목별 이슈가 나오면 그 종목에 수급이 몰리는 현상은 오늘과 마찬가지로 좀 계속 되겠네요. 이게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